안녕. 오늘은 우리가 책을 읽으러 왔어요. 책을 읽읍시다. 뭐야? 다시 한 번. 책을 읽읍시다. 무슨 책 읽으시나요? 아, 저는 스튜어트 다이아몬드의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저는요,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독서 시작. 책을 읽으려니까 밑줄을 긋고 싶은데 펜을 안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샤프를 쓰고 싶어서. 저희가 가위가위를 해서 진 사람이 네. 저기 교보문고인가요? 교보문고가 있어요 여기? 한정이잖아요. 거기까지? 그럼 어디서 나와요? 그러네. 뭐 없네. 바보 지금 내 번복하고 그런 거 없어? 지금 3세판. 네, 한 번에 하시죠. 오케이. 카메라 보는 데서. 천이 몰라. 나? 몰라. 야, 진짜 아파. 아, 맞다. 이분 너무 좋아. 남 여자는 주먹이다. 근데 내가 사러 가는 게 마음 편할 수도 있어. 네. 아 가위가위보 져가지고 아 정말 오 여기는 합정역 쪽인데 여기서 좀만 걸어가면 교보문고도 있거든요. 갔다 올게요. 합정역 지하서 지하 상가 쪽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포 한강 프로지오 쪽으로. 네. 딜라이트 스퀘어 교보문고. 지하 2층에 이제 교보문고와 하트랙스가 있어요. 책 읽을 때 막 그냥 책 읽으면 되는데 세 줄 읽었는데 밑줄 치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맨날 갖고 다니다가 놓고 오고 집에서도 뭐 하려고 하다가 저 집 청소하고 뭐 하려고 이제 앉으면 피곤해서 자고 그럴 때 있어요. 아무튼 환경 탓 도구 탓 하시는 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나야 불쌍하다. 이걸로 살게요. 드디어 이제 사서 돌아갑니다. 빨리 가야지. 너무 오래 걸렸어. 아 이게 또 그립감과 사용감 이런 거 딱 잡았을 때 느낌 이런 거를 또 중요시하니까 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아무튼 잘 골랐습니다. 마음에 들어하길. 그래도 나름 생각해서 핑크로 샀어요. 핑크로. 내가 핑크를 쓰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나오는지도 모르고 뭐하고 있어. 핸드폰을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었어. 널 기다렸어. 아 힘들어. 더워. 아 춥나? 아니야. 제가 사온 거는 뭘 사왔냐면요 펜탈 샤프예요. 펜탈 거 되게 유명한 거예요. 난 잘 몰라요. 사실 제가 쓰던 거예요. 결국에는 써도 이게 제일 좋더라고. 난 핑크. 어 역시. 이야. 한번 써보세요. 볼때 이거 다르죠. 내리는 것도 되게 느낌 좋은데? 그쵸 다르죠. 이게 샤프심을 샤프심 잡아주는 게 달라. 이게 오 좋지? 네 땅입니다. 원래 지브라코 살려다가 지브라코는 디자인에 속으면 안 되더라고요. 잘 몰라요.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책을 읽읍시다. 어 땀 더웠구나. 수고했어요.